유토피아로의 두 번째 테마 집. 이제 천지연로를 떠나 모란지를 걸어볼 건데, 천지연로는 옛날 원님이 다니던 진로,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이 이주민 정책으로 이 지역은 일본인들을 위한 경제특구였수다.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식 집들이 거의 철거되고 지금 이 모습으로 바뀌어 되었지만서 오래된 집광, 현대식 건물, 제주의 전통 돌담 등 제주의 과거와 현재가 어울려져 오늘의 모습을 맹걸어내고 있수다. 이디서 만나는 14번째 작품 조가비와 파도의 이야기우다. 이 작품은 세계 조가비 박물관 관장이자 서양화가인 명연숙 관장이 제주도의 바당광 절, 조가비를 모티브로 하여 절이 굽이치는 서귀포 바당을 연상하며 맹걸었수다. 이 조가비들은 인공적으로 맹근 색이 아니라 자연 색그도에는 후는 뒤 더 많은 조가비 작품들은 고차원 세계 조가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수다.